에비야. 안녕하셨어요. 네가 어떻게 여길? 우리 은재 가슴에 대못을 받고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벌써 정서방 집까지 드나드는 사이야? 그래? 엄마, 이 할아버지는 누구야? 엄마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니노야, 얼른 엄마 차에 가 있어. 금방 갈게. 가만히 있어봐. 얘가 네 자식이란 말이야? 그럼 혹시 우리 강재 아들이야? 아니에요. 강재 오빠랑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뭐라고? 아, 얘가 네 해라면서? 강재 아이가 아니라면은? 그럼 혹시 정서방? 아니지? 아닌 거지, 혜리야? 언젠가 알 일이니까 사실대로 말씀드릴게요. 이 아이 교빈 씨 아들이에요. 뭐라고? 정서방 자식이라고? 네, 제가 낳은 교빈 씨 아들이에요. 벌써 5살이나 됐고요. 니노야, 인사드려. 엄마가 잘 아는 할아버지셔. 어렸을 때 엄마가 이 할아버지한테 신세진 적 있어. 이 못된 것! 뭐 하시는 거야, 이 앞에서? 정서방 헤를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가엾은 은재를 얼마나 울리려고 그런 나쁜 짓을 해? 은재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고 아꼈는데 친자매였어도 그렇게까지 살갑게는 못했을 거야. 그만하세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우리한테 신세 진 게 있다고 자식이 부모 집에 사는 것도 신세 지는 거야? 내가 널 자식으로 알았는데 넌 우리를 하숙집 주인으로 여기는 거야? 저 공짜로 밥 얻어먹은 거 아니에요. 10살 때부터 밥 하는 거 배웠고 없는 집에서 쫓겨날까 봐 물도 아꼈고 중학교 때부터 우유 배달하면서 용돈 벌었어요. 비린내 나게 가난한 집에서 누치만 먹는 게 얼마나 서러운지 아버지가 알기나 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혹시 너 소희니? 너 어디야? 소희야, 너 소희 맞지? 소희라니? 하늘에 떠있는 애가 어떻게 전화를 해? 아니에요. 제 동창인데 소희랑 목소리가 비슷해서 착각했어요. 장인 어른이 여기 웬일이세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전화로 말씀하시지. 이런 더러운 놈, 나쁜 놈. 왜 이렇게 밖에 못 살아? 어? 겨우 이렇게 살려고 내 딸 달라고 약까지 먹었어? 사돈, 이거 놓고 말씀하세요. 아니, 남의 집에 쳐들어와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교양 없이? 처제 같은 여자랑 바람핀 것도 모자라 자식까지 뒀단 말이야? 어? 어떻게 우리 은지한테 이럴 수가 있어? 뱃속에 자식까지 있는데 우리 은재 어떻게 살라고 이 나쁜 놈아! 이 버러지 같은 놈아! 이거 놓고 말씀하세요! 숨 막혀 죽겠다고요! 까놓고 말해서 먼저 정뗀 거는 은재 쪽이에요. 오빠 아버지 동원해서 허구한 날 행패 부리는데 어떤 남자가 정 붙이고 살아요? 7년 동안 참아줬으면 저도 할 만큼 했다고요! 뭐라고? 아니, 이놈이... 그러니까 교빈이 놈이 사돈 총각을 고소를 했단 말입니까? 그 사돈 총각은 지금 경찰서에 있고요. 네. 하루아침에 자기 여자 뺏기고 머리빠 깨지게 얻어 터지고 콩밥까지 먹게 생겼으니 이런 기막힌 일이 세상에 또 어디 있습니까? 애리가 정서방 자식을 낳은 걸 알면은 그놈 감옥 창살에 목매일 겁니다.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자식 잘못 키운 제 탓입니다. 어쨌든 제가 안 이상 오래 끌지 않겠습니다. 금방 조치할 테니까 일단 돌아가 계세요. 뱃속에 아이만 아니면 우리 혼자 그만 살라고 데려가고 싶네요.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정서방 마누라 노릇을 더 해야 하는 건지. 내 속이 이런데 그의 마음은 어떠겠어요? 불쌍한 내 새끼. 길게 얘기할 거 없어. 당장 경찰서 가서 고소 취하해. 천원 풀어주고 장인 장모님한테 용서 빌어. 어서. 아니요. 그렇게는 못합니다. 아니 이 자식이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려. 이 자식 저 자식 하지 마십시오. 저도 다섯 살 먹은 자식 있는 아빠입니다. 깡패놈한테 허구한 날 얻어 터지고 갈비뼈나 부러지고 더 이상은 그렇게 안 살아요. 그래서 네 천원 감방에 보내고 임신한 마누라 내보내고 그래 바람난 여자랑 새 살림 차리겠다고? 네 꼴리는 대로 사는 게 나이값 하는 거야? 한 집안의 가장이면 가장답게 행동해! 저 마흔이 다 돼가도록 제 뜻대로 살아본 적 없습니다. 아버지 무서워서 기죽어서 살았고 천원 무서워서 눈치 보며 살았습니다. 더 이상은 비겁하게 안 살겠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저 인정해주는 여자랑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뽀다구나게 살아보겠다고요. 아 이놈이, 야 이놈아! 어. 엄마, 왜 할아버지들이 엄마를 미워해? 누나 안 잤어? 엄마가 불쌍해서 잠이 안 와. 할아버지들 미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아빠랑 엄마랑 너무 많이 사랑하니까 할아버지가 질투하시는 것뿐이야. 엄마 괜찮아. 우리 니놈만 행복할 수 있으면 엄마 뭐든 참을 수 있어. 그러니까 어서 자, 응? 응. 아, 진짜. 처가 식구들 생각하면 나 넌덜머리 나 죽겠어요. 이혼해 주길 바랬다가는 늙어 죽겠군. 아무래도 우리가 나서야겠어요. 나서다니? 어떻게? 제가 이혼 결심한 거를 확실히 보여줘야죠. 엄마, 내일 이혼 서류에 필요한 것들 있죠? 죄다 좀 다 떼오세요. 애리도 많이 화났는데 그래야 안심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알았어. 이런 일일수록 질질 끌면 험한 꼴만 봐서 안 돼. 네 처남 감방에 있을 때 일사천리로 끝내버리자고. 은재야, 열무차 뽑아왔어. 따뜻하게 한잔 마셔. 은재 자니? 에이, 불쌍한 것. 우리한테 말은 못하고 혼자서 얼마나 끙끙댔을까. 씨와 싸우면 돌 붙여도 돌아앉는다는데. 뭐라고요? 소희를 못 만났다고요? 그럴 리가요. 분명히 제 시간에 비행기 탔는데 길이 엇갈린 거 아니에요? 죄송한데요. 다시 한번 공항에 가봐 주시겠어요? 만나면 바로 연락 주시고요. 예, 부탁할게요. 소희 미국에 안 갔대요? 뭐가 뭔지 모르겠다. 공항에서 3시간을 기다렸는데 소희가 안 나왔대. 뭔가 이상해. 한국서에 다니는 친구한테 부탁해서 탑승장 면담을 좀 확인을 해봐야겠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정서방한테 애가 있다니. 애리가 정서방에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래. 어제 강제일 좀 부탁하려고 은재 시댁에 찾아갔는데 거기서 애리를 봤어. 벌써 다섯 살 먹은 애가 있더라고. 다섯 살이라고요? 애 데리고 정서방 집까지 드나드는 거 보면 벌써 날 셋이 싶어. 아들놈인데 이쁘게 생겼더라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대요.
둘이 바람난 것도 양잿물 나눠 마시고 까무라칠 일인데 자식 놈까지 있다고요. 그럼 우리 은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뱃속에 은재 새끼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아유, 나도 몰라. 뱃속에 애 생각해서 어떻게든 이혼은 막아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 어제야 정서방 넘어냐 얼굴 보니까 우리 은재한테 완전히 그냥 마음 떴지 싶어. 그런 죽일 놈을 그냥 살려두고 왔어요? 손바닥이 걸레가 되도록 빌어도 용서 못할 판에 되레 제가 우리 은재를 버린다고요? 마누라 친구 건드려서 애까지 뵌 놈이 무슨 낯짝으로 마누라를 내쳐요? 아이고 참 진정해. 우리 마음 아픈 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은재 좀 마음 미워질 거 생각하면은 난 그냥 눈물도 안 나와. 그래서 우리 강제까지 감옥에 쳐놓은 거래요? 강제 없을 때 우리 은재 내버리려고 연놈이 작당한 거자고요. 여기입니다. 아유, 아유, 사돈이, 아유, 사돈이 어떻게 저희 집에? 아유, 뭐 이거 심려를 끼쳐드렸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네요. 하지만 은재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떻게든 제가 해결을 하겠습니다. 무슨 수로 해결을 할 건데요? 어디 속 시원하게 말이나 한번 들어봅시다. 정 서방이랑 애리 사이에 자식까지 있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결한대요? 애 핑계로 허구한 날 만나고 드나들면 무슨 수로 그걸 당해내냐고요? 당신 왜 이래? 아니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자고 오신 분한테 이게 무슨 경우 없는 짓이야? 내가 지금 이 판국에 경우 따지게 됐어요? 죄 없는 내 새끼가 소방 맞게 생겼는데 내가 지금 눈에 뵈는 게 있겠냐고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절대 이혼은 없다는 겁니다. 교빈이 저놈이 아무리 미쳐서 강짜를 부려도 제 자식입니다. 제 자식놈한테 아직 휘둘릴 만큼 저 힘없지 않으니까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이혼만 안 하면 대수인가요? 팔자에도 없는 남의 자식까지 키우게 생겼는데 우리 은재가 받은 상처를 어떻게 보상하실 건가요? 천억이라도 주실 건가요? 아, 당신 정말 왜 이래? 그 마음에도 없이 웬 돈타령이야? 돈 좀 있다고 우리 같은 사람 무시하면 죄받습니다. 기러기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우리도 이대로 당하지만은 않을 거라고요. 이 사람 말 너무 서운하게 듣지 마십시오. 자식 가슴에 피눈물 나는데 어떤 부모가 제정신이겠어요. 홀몸도 아닌데 무슨 힘으로 버티고 있는지.